행복했습니다. 예분이와 함께 많이 웃으셨길 바래요. 한지민의 비하인드. 아니 얼굴 손보다 작은 얼굴. 너무 크지? 브이도 한번 해주세요. 네, 오, 너무 예뻐요. 근데 오늘 바지가 너무 귀엽게 입으신 거 아니에요? 북보이더라고요. 형광색 입으려고 그랬는데. 예쁘게 가져올게. 아 근데 이거는 공개할 수 없는 사진이잖아요 언니. 왜, 잠깐 이거 스위트 때문에? 아 스위트래 이게 뭐지? 아 재수 뭐. 언니 언제 왔어 니네? 좀 전에 왔어요. 그래? 밥 먹었어? 네 재수 먹고 왔어. 알았어. 야 울다 웃으면 어떻게 하는 거 알지? 아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. 제가 했던 작품 중에 가장 행복했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 돼. 이렇게 다 안 울고 한 밑에 엄청 많이 웃었어요. 괜찮아. 괜찮아. 우셔도 괜찮아. 야 오늘 괜찮아. 일단은 아 진짜 제가 항상 우리 감독님을 생각하면 섣불리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아쉬워서 흘리는 눈물이고 고생스러워서 흘리는 눈물 절대 아니고요. 진짜 너무 이렇게 따뜻한 현장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현장에 오는 게 너무 힘이 났고 즐겁게 촬영을 해가지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. 일단은 힘들었을 수 있을 시기에 예분이를 만나서 덕분에 진짜 많이 웃었는데 좀 코미디 연기가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 장치적으로도 어려운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도 힘들지 않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촬영을 해서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부터도 이 작품이 끝나면 너무 아쉽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제가 사랑했던 현장이었어서 아쉽습니다. 예분이도 그렇고 저희 스태프분들 모두도 그렇고 감독님 포함해서 배우분들 다 너무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힙하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예분이와 함께 많이 웃으셨길 바래요. 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작품에서 또 새롭게 인사드리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시골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따뜻한 이야기로 엄마가 오를 정도로 여기 많은 거야. 왜 이렇게 커? 모자가 언니 얼굴만 와 무거워. 배운 건 좋아.
야. 정류장까지 뛰어가면 머리가 얼어. 야자도 야 하면서 잤어. 왕자님 거네. 소중한 거지. 아, 귀여워. 누가 꽃이에요? 누가?